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를 서울 목동 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홈팀 서울시청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유지수, 풋백에 박다혜, 이수빈, 백도혜, 장윤서, 2선에는 장창, 김우리, 김소희, 쓰리톱에는 한채린, 유영아, 허지현 선수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강가혜, 풋백에는 조민아, 심서현, 선수현, 백은미,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김아름, 김미연, 2선에는 광민영, 김소은, 안세희, 최전방에는 김성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왼쪽을 바라봤고요.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광민영,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허지현, 스텝 오버, 왼발 슈팅! 자, 수비에 걸렸습니다. 코너킥 선언됩니다. 김우리 코너킥 길게 넘어옵니다. 뒤쪽 머리 떨궈놨고요. 한채린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김소훈 앞쪽으로 김아름 자 중앙쪽 박스 안쪽인데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뒤쪽인데요. 슈팅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슈팅 자 수비 벽에 막혔고요. 자 걸려 넘어집니다만 자 패스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안세희 쪽을 바라봤고요. 안세희 들어가는 백도혜에게 백도혜의 크로스 딱볼 여기 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뒤쪽인데요. 김미연 먼 거리서 슈팅 왼발 슈팅 자 슈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만 뒤쪽에서 헤더 한채린인데요. 한채린 벗겨놓고 패스 연결됩니다. 저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골문 앞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장창 오 지금은 킥이 조금 약했어요. 조민아가 가로챘습니다. 조민아 왼쪽 측면 김미연 올려주는데요. 헤더 들어갑니다. 선취골 세종스포츠토토의 김성민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0.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세종스포츠토토의 김성미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왼발로 올려줬고요. 뒤쪽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슈팅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반대편 돌렸습니다. 백도혜 찍어줬고요. 헤더 펼치면서 그대로 승점 3점을 챙겼던 서울시청인데요. 오늘 경기는 선취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발이 좀 높았죠. 자 오른쪽 안세희가 빠르게 갑니다. 크로스 올렸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떨궈줍니다. 김소희 빠져나왔습니다. 백도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박스 안쪽인데요. 오른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골킥 뒤쪽 유영아 장창 왼쪽 바라봤습니다. 한채린 연결됐습니다. 한채린 빠져나갔고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인데요. 왼발 슈팅 골 유영아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리셋 1-1입니다. 캡틴 유영아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중앙 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김성미가 잡았습니다. 먼 거리 왼발 슈팅 바운드볼을 안전하게 유지수가 잡아냈습니다. 반대편 한채린 왼쪽에서 한채린 오! 크로스바에 맞았습니다. 다시 유영아 유영아 슈팅 들어갑니다. 유영아의
서울시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캡틴 유영아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올라옵니다. 뒤쪽!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김소희의 슈팅이었고요. 유영아 왼발 슈팅! 뒤쪽!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앞쪽 헤더 박스 안쪽인데요.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앞쪽 연결됐습니다. 허지연. 자, 골킥이 선언되고요. 장창이 올려줬고요. 날카로운데요. 강가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빼냈습니다만 장창 왼발 올려줍니다. 수비 맞고 굴절.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서울시청이 앞선 상태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이제 곧 출발합니다. 주심의 시선과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지 패스 빠져나갔죠. 유영아 왼쪽 측면입니다. 유영아 돌파 시도 빠져나왔고요. 박스 안쪽 뒤쪽으로 내줬고요. 왼발 슈팅! 골! 하체린의 득점이 터집니다. 자, 지금은 옵사이드가 선언됐네요. 자, 지금은 유영아 선수가 물고 들어오는 과정. 유영아 선수와 그리고 슈팅을 시도했던 한채린 선수는 옵사이드와는 관련이 없었고요. 그 앞쪽에 위치해 있던 허지현 선수의 위치 때문에 옵사이드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세종 스포츠 토토는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왼쪽 바라봤습니다. 광민영 넣어줬습니다. 왼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유진수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터졌고요. 자, 완벽한 슈팅 찬스. 오! 다시 한번 유진수가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전방으로 김성훈에게 패스 연결됩니다. 강태경 쪽을 바라봤습니다. 뒤쪽 오현이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높이가 있는 김미연과 선수연입니다. 그리고 오현이 선수도 있고요. 찍어줬습니다. 헤더! 뒤쪽인데요. 세컨볼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길게 올라갔는데요. 골키퍼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뒤쪽! 오! 골대에 맞았습니다. 오현희의 헤더였는데요. 자, 골대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장창이 몸을 날려서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뒤쪽 흘렀어요. 선수현 오른발 슈팅! 오! 다시 한번 골대 강태경 슈팅! 막아냅니다. 류진수의 선방. 자, 벌써 두 번째 골대를 때렸습니다. 날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소희 오른발 슈팅 먼 거리인데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높게 차올렸습니다. 헤더 왼쪽 깊게 한채린 저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뒤쪽 헤더 들어갑니다. 유영아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캡틴 유영아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1이 됩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김소훈 안쪽 투입 김아름의 슈팅 다시 한번 뒤쪽인데요. 슈팅 옆구멍입니다. 자, 지금도 류지수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노진영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왼쪽 연결 강태경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내줬고요. 왼발 슈팅. 자, 이번에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패스 연결됩니다. 공간 넓고요. 김아름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노진영 왼발 슈팅 또
벗어났습니다. 노진영의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나왔습니다. 앞쪽 연결됐습니다. 김아름 오른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장창이 찍어줍니다. 앞쪽으로 들어갔고요. 오른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교체 투입된 이하림 선수였고요. 장은미와 왔었습니다. 왼발 패스 연결됩니다. 강태경! 자, 김성훈 뒤쪽! 오현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인데요. 공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유영하 선수가 오늘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서울시청이 4-1로 세종스포츠토토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선취골은 세종스포츠토토가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서울시청이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승을 이어갑니다.